뭐 이거 쳐야 되나요? 이마트 스포츠팀 김흥원 파트너입니다.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스포츠팀의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푸드 소매 3팀에서 노브랜드 PL 영업 담당하고 있는 양하나 파트너입니다. 저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일날 큰집 갔다가 성묘 가는 이제 루트인데 부천에서 용인까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쉬어야죠. 저희 집이 큰 집이고 제가 또 외동딸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보조 셰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을 부칠 예정입니다. 하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아 술? 네. 아, 술 좋아하세요? 아 약간. 아, 두 병이라고 하셨죠? 두 병 드신다. 양주로 두 병? 양주였어요? 초록색. 초록색? 그린라벨? 아, 죄송합니다. 이제 외갓댁이나 뭐 친가 가서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있는 사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이면서 인생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고 용돈 좀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약간 좀 꼰대 같아 보이죠? 아니요 괜찮아요. 후배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선배. 그럴 때 동생들의 반응은? 어 형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얘기하는데 저랑 똑같아요 저도 뭐. 난처한 질문이 뭐 이번 명절에 뭐 얼마 나와? 보너스로 더 받는 거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이 오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분배를 어떻게 할지. 저는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살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덕을 많이 쌓으신 거죠? 저는 명절 때마다 살이 빠져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kg 빠졌거든요. 입사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격한 게 아니라.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어떻게 살이 빠지지? 당연히 외가 친가는 다 연락을 드리고 회사라는 또 공동체 하나도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 선배님들이나 협력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친한 협력사분들한테 한 번씩 연락드리고 저희 팀원분들한테는 당연히 드리고요. 차례 지내고 나서 거국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고 입사하고 나서 추가가 된 건 친구들한테도 이제 저는 3세트를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카탈로그를 던져주면서 추석이야 잘 지내 뭐 이렇게 일단 큰 집에는 속옷 선물 세트 다 드리고 아, 네, 뭐. 사촌 동생한테 노트북을 사줬어요. 거금 쓰셨네. 제가 인턴 때 이제 막 선물 세트 직접 막 만들었던 갈비 세트를 했었어요. 직접 만든 걸? 네, 같이 참여했던 거를 드리니까 되게 의미 있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친척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기분 내시라고 그 상여금의 절반을 떼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과일들은 각 시즌이나 연도마다 좀 핫한 과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샤인머스켓이 올해 또 유행이라 그래서 그 비싼 포도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아, 그게 포도예요? 그 진짜 되게 비싸요. 한 송이에 막 만 원? 막 네. 이렇게 한 송이 만 원? 네. 드셔보셨죠? 아, 저는 이번에 처음. 저도 한 알. 팀원들이 이제 샘플이라고 한 송이 딱 가져왔는데 아 나눠서 한 알. 되게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혼자 보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 간편식 만두 핫도그 이런 제품들을 알차게 좀 구성한 올반 기획 세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강추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구성의 상품들이 많은데 상품권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매년 친척들한테 상품권 한 1, 2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고민이 되거나 본인이 선택 장애가 있다 하시면은 상품권 이쁘게 포장해서 싹 드리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명절 조금 전에 문자가 다 와요. 일괄적으로 승모니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그게 저희 스페이 어플에 온라인 머니처럼 적립이 돼서 뭐 장 볼 때도 쓸 수 있고 뭐 쇼핑 갈 때도 쓸 수 있고 승모니 주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면 이제 직원들 선물 사는데도 이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한테 현찰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현금 영수증 혜택도 되고 100% 제 거 최고입니다. 유통 채널에 제품들이 깔리기 위해서 저희는 한 시즌 더 먼저 움직여야 되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여름 들어가기 전부터 되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아르바이트 채용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 알바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채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티온 딱 맞게 짜놨는데 당일날 다 안 와요. 그렇다고 오버티어로 할 수가 없는 게 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또 넘쳐버리면 그건 또 회사의 비용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점포에서 명절 아르바이트 채용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데스크에 앉아서 근무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명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마트에서 명절을 겪고 나면 사실 일반 영업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나 현장 경험을 좀 경험해보고 싶으면 명절 알바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은 얘기인 게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봤던 친구들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프로세스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면접 때도 훨씬 수월하게 답변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팀 안에 킥코크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브랜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크래시푸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각자 서로 걸 영업을 해요. 야, 우리 킥코크 되게 퀄리티 좋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노브랜드 가성비 짱이야 이러면서 영업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내부 영업을 하는. 바쁜 현장을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점포로 현장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이제 명절 때마다 있고요. 일주일 전부터 나가는데 1조, 2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조 나갔다 오면 이제 2조 나가고 그러니까 1조가 나갈 때부터 못 볼 사람들은 그때부터 계속 못 보는 거죠. 덕담 주고받고 끝냅니다. 명절 전에 다 장보러 가잖아요. 그 냉장 매대를 떠나지를 못해요. 냉동 매대에 계속 서서 혹시 우리 거 집어가는 사람 있나? 하면 막 보게 되고 줄이 안 예쁘게 서 있으면은 예쁘게 앉아있도록 해주고 이제 저희 상품을 집어요. 일단 사람들이 모였으면 야, 이거 진짜 지난번에 해봤는데 되게 맛있다? 이러면서 옆에서 네, 약간 들리게 다른 회사들 뭐 시식 행사 같은 거 하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다 먹어보게 돼요. 새로 나왔네. 맛있네.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날짜를 보면서 이제 뭐 여행 계획을 짠다든지 그 놀 꾸미를 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휴가를 항상 추석 이후에 가요. 그러니까 설날 때는 아 이제 추석이 오겠지, 추석 때는 또 휴가가 오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병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되게 편하게 분위기 만들어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에 입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업무에 이제 치여서 명절에 대한 생각은 사실 별로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잠깐 시간이지만 나와서 크게 좀 부담 없이 재밌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본 없이 어떻게 말을 썰을 풀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같이 저희 패널들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두 파트너님들 이거 아니었으면 영원히 알 수 없었을 이런 인맥들도 생겨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저도 네. 네, 앞으로 뭐 이런 재밌는 특집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2019년 추석 명절 짧지만 알찬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신세계 그룹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